안녕하세요. 요르단에서 온 김영섭 선교사입니다. 아, 요르단 여러분들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땅들 중에 요르단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요르단은 성경의 요단 동편이라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성경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족장 시대, 에돔 모압 암몬 시대의 땅이었고요. 아, 느보산과 라빠성, 디셉 그리고 출애굽할 때 열두 지파가 들어갈 때 두 지파 반, 반므나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그곳에 기거한 땅이기도 합니다. 그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세례를 이제 요단강에서 받았죠. 그래서 그 데가볼리 지역이 또 요르단 땅이고요. 세례요한이 순교한 그 순교터도 있는 그 성지순례 코스로 되어 있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요르단은 아랍 사역에 있어서 전초기지 역할을 합니다. 크리스천 사역에 그 전초기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요르단에 현지 교회가 50여 개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원도 있고 그리고 선교사 헌후 훈련학교도 있고 선교사 자녀학교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 기독교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모슬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많이 있는데요. 교육을 통해서 또 NGO나 사업이나 스포츠를 통해서도 지금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은 평화의 땅입니다. 구약에 보면 바산, 길랏, 라못, 베셀이라고 하는 그 도피성이 요단 동편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로 팔레스타인 난민, 이라크 난민, 시리아 난민 이런 그 인근 지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요르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들이 지금 현재 요르단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 사역은 지도자 양육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들을 양육해서 신학을 하고 현재 그 양육된 신학생들이 이제 커서 목회자가 되고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약 한 5명의 청년들이 커가지고 지금 개척교회를 잘 진행되고 있고요. 안에는 거기에 있는 그 위트먼 아카데미라고 하는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양호교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각 지역에 가서 지금 그 개척사역을 잘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요새 그 아랍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난민들이 요르단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시리아 난민들이 150만 명이 들어와서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 40년 동안 일어나지 아니했던 그 일들이 막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히잡을 쓰고 교회 다가오는 많은 모슬렘도 있고요. 또 그 가운데 복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랍 사역에 있어서 지금 어떤 그 터닝 포인트 해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요르단에 오면 이 난민 사역에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들을 총동원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요. 난민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계속 교육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영어라든지 또 우리는 그 하찮게 생각하지만 취미생활로 생각하지만 뜨개질이라든지 이런 음악 교육을 통해서 이들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을 통해서 활동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이 그들 앞에 심겨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또 헌신자도 나와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신학을 하는 그런 그룹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단기 선교라든지 또한 뭐 비전 트립이라든지
적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것이 사역지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요르단에는 수많은 난민들을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엔 필요한 그 인원들과 재정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곳에 와서 그 일을 돕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태권도를 하신다. 그러면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는 단기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난민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하신다. 그러면 한국 우리 그 젊은 학생들은 거의 그 악기를 하나씩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기를 뭐 큰 것 말고 작은 것들을 들고 와가지고 그곳에서 그 조그마한 콘서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 콘서트를 통해서 그 난민들이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실 때 조그만 준비한 선물 같은 것도 방문을 하면서 주면 참 눈물을 흘리고 그들과의 관계와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아픈 과거와 상처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특별히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와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참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각 교회에 가서 부흥의 어떤 그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 갔다 와서 교회에 부흥하고 교회의 헌신 봉사의 그 질이 높아질 때 그 단기 선교사가 단기 선교가 더 효과적으로 발휘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난민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맛보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환경을 제공하여서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에 나오는 그건 살벌한 뉴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또 다른 한편에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CNN에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보고 그리고 난민 사역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약 150여 개의 성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그 옛날 신앙의 선열들이 훑어간 땅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깊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슬렘 사역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 선교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그 사역지에 와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한다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와서 이 사역지에 와서 그런 일들을 한다면 저희들은 힘껏 도울 것입니다. 특별히 요르단은 지금 추수의 황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아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사역지에 와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